필리핀 대통령실은 6월 29일 이전에 새로운 검역 지침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루크 대변인은 기관 간 태스크포스 팀이 이미 대통령께 건의를 하였으며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루크 대변인은 지방부서에 검역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이미 하달했다며 새로운 지침에 대한 가짜 뉴스를 믿지 말고 대통령의 발표를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 하원의원인 전 대통령 아로요는 두테르테 대통령 행정부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정책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동안 필리핀 정부를 이끌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과 갈베지 장관을 비롯한 내각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은 필리핀 락다운 104일째입니다. 오늘 필리핀은 1,006명이 신규 확진되어 총 34,073명으로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274명이 회복되어 9,182명이 회복되었으며 12명이 사망하여 사망자 또한 1,22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신규 발생은 266명이며 비사의 지역은 251명이고 기타 지역에서도 27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수도권은 누락에 대한 확진자 113명으로 오늘 수도권에서 총 379명이 증가했습니다. 에두아르도 아뇨 내무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112개 지역이 현재 봉쇄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지역으로 다른 지역과 격리를 통해 전파가 중단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12개 지역 중 코디넬라 행정구역이 67곳, 세부 19곳, 수도권 18곳, 가가연데오로 5곳, 까비테, 레이테, 퀴존이 각각 한 곳이다. 필리핀에서 가장 가파르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는 중부 비사야 지역은 6월 25일 5시 현재 7,15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2,789명이 회복하고 228명이 사망했다. 중부 비사야 지역의 확진자는 세부시에 이어 세부, 만다우시, 라프라프시에서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부시에서는 병상 부족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알려졌다. 세부시는 환자의 급증으로 인한 부족한 병상과 의료진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세부의 한 의사는 은퇴한 의사와 현재 외국 취업을 대기 중인 간호사에 대해 한계점에 도달한 의료진을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세부는 현재 여유병상이 없는 관계로 많은 환자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며 의료진들의 감염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세부에서 가장 큰 병원은 의사 46명, 간호사 79명, 병원 직원 68명이 격리되어 있어 의사와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시는 12개의 바람가이를 전염병 발생지역으로 선정하고 최고의 봉쇄작전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발급된 25만 장의 출입 허가증은 취소되며 허가증 없이 바람가이 밖으로 출입할 수 없으며 필수 서비스를 받는 근로자만 외출이 허용된다. 세부시는 주말까지 160명 이상의 경찰 특공대와 200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시민들의 검역 지침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시마뚜 환경부 장관은 밝혔다. 1,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지방정부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파식시가 1위를 차지했다. 파식 주민의 88%는 시장과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쾌조는 80%, 마닐라는 78%의 시민이 잘한다고 응답했다. 가장 낮은 등급은 파사이 25%, 라스피냐스 26%, 말라본 27%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방행정부의 전염병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는 의미로 알려졌다. 필리핀 외무부는 필리핀 해외 근로자들을 본국에 송환하는 자금이 8월에는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 항공기당 350명을 기준으로 비용이 1,300만에서 1,400만 페소 소요되기 때문에 10억 페소의 기금 중 현재 30%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 8월에는 소진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필리핀 해외 근로자는 5만 6천 명이 필리핀에 돌아왔으며 선원은 3만 1천 명, 육상 근로자는 2만 5천 명입니다. 이번 주는 사우디에서 OFW 282명의 사망자에 대한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향후 3, 4주 안에 3만 7,666명에 대한 OFW가 송환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 벨라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은 OFW는 34만 5천 명이지만 그중 19만 1천 명은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3월 15일 루존이 봉쇄가 되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가정에 머문 것으로 구글 자료에 의해 증명됐다. 필리핀은 2016년 현재 약 2,600만 명의 스마트폰 소유자가 있는 세계 최대 전화 사용 국가 중 하나이다. 3월 15일 메트로 마닐라의 봉쇄가 시작되면서 인구 이동은 약 58% 감소했으며 소매점과 레크레이션 지역의 이동은 90%까지 감소했다. 아세안의 태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비교했을 경우 필리핀 국민들의 이동은 제한적이었다. 베트남과 태국은 4월 말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필리핀은 6월 1일부터 일부 완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이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아마도 이 수치는 대중교통의 운행 제한으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인 것 같다. 필리핀 고용노동부는 올해 80만 명의 졸업생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국민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 4,170만 명이었으나 금년 4월에는 3,370만 명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차관은 해마다 80만 명의 졸업생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말했으며 이번 봉쇄로 인해 구직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고 전했다. 필리핀 의학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증기를 흡입하는 행위에 대해 예방하는 수단으로 승인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인이 치료를 할 경우 타인에게 전염의 위험성이 높아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증기 흡입은 코막힘, 마른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가정요법이지만 치료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검역 집행관은 지난 수요일 자전거 차선을 위반한 40명의 자동차 운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차선 위반에 대한 적발은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것이며 차선에 대한 폐쇄를 하지 않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국제협력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88%의 시민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대중교통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장남 파울로 두테르테 의원이 제기한 니노이 아퀴노 국제공항의 이름 변경에 대해 로브레드 부통령이 역사의식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이 현재 코로나 전염병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왜 지금 이름을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울로 두테르테를 비롯한 3명의 하원의원은 따갈로그로 필리핀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려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학교에서 좋은 예절과 올바른 행동을 요구하는 법에 25일 서명했습니다. 가치관 교육은 지난 2013년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법안 서명에 따라 유치원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초등학교에서는 별도의 정교과목을 편성합니다. 필리핀 교육부는 사립학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직면한 재정적 제약을 고려하여 학비 및 기타 수수료에 대한 인상 계획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개 지역의 901개 학교 중 645개 학교가 지난 5월 14일 기준으로 학비 인상이 승인되었다. 교육부는 다음 주 사립학교 단체와의 회의에서 등록금 인상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은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매년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한 노력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순위를 발표합니다. 1등급은 최고 순위입니다. 필리핀은 한국, 싱가포르, 대만과 함께 아시아에서 1등급을 받는 4개국 중 하나입니다. 퓨어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의 약 73%가 동성애를 사회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조사에서도 73%였으며 조사 대상국 34개국 중 동성애에 대한 변화가 없는 유일한 국가였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동성애에 대한 찬성이 44%였으며 일본은 6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는 9%만이 수용을 한다고 답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유한 국가는 더 수용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늘 배소 환율은 1달러에 49.92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말 날씨는 약간의 소나기가 예상되며 오전은 25도, 낮 기온은 33도에서 35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